자, 하드탑 임의로 지붕 루프를 탈부착 할수 있는 방식을 우리는 하드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는 본닛, 캡, 오버형, 픽업 이런 것들이 있다. 본닛은 그 우리 군용 트럭 아시죠? 두둔반. 앞에 크게 승용차처럼 본닛이 길게 나와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캡 오버형은 자, 운전실이 엔진룸 위에 있는 거. 우리 봉고나 포터 보시면은 엔진룸 보려면 시트를 어떻게 들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이 운전실 아래 위치한 것이죠. 그래서 소형 트럭이나 트레일러 차량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픽업입니다. 픽업. 지붕이 없는 화물실이 어떻게 운전 석 뒤쪽에 있는 놈, 일반 그냥 소형 화물차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본닛, 캡, 오버형, 픽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